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졌어. 네, 친구 함께 TV, T스타 TV 함께하는 귀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 힘드네. 정찰이요? 했겠지. 정찰하지 않았냐? 아까 SCB 왔었잖아. 자,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지? 되게 체력이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 오늘 되게 낮부터 좀 그랬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 짓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갈지 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냥 할까? 와, 용신이 별풍선 100개 감사. 고맙다, 용신아. 아, 윤열팬이 티팬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갑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림은 이거야. 정찰이 빨리 되는 거. 한 두 번째 정찰도 좋으니까 정찰만 빨리 되라 이거였는데. 아니, 슈발, 오늘 경기 왜 다 정찰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정찰이 빨리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지워졌어? 야, 이거 안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워지냐? 영상이 늦어서런가? 갑니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았고요. 때려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이겼다. 자, 좋았어. 이게 프로브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질러 온다. 자, 질러 오면은 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잡아주고. 자, 질러 와서 압박력만 넣으면 됩니다. 잡았고요. 이것도 잡았고. 서플 막혔고, 벙커 뭐 이런 거 못 찍게만 해주면 돼요. 와씨. 컨트롤 못하게. 때려주고요. 아, 좋아요. 자, 컨트롤 되게 좋았고, 벌처 생산만 못하되 팩토리만 좀 조져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나올 거예요. 자, 타이밍 알았고. 좋았어. 드라곤 찍혔기 때문에 좀 살이 멘붕이죠? 프로버가 이겨요. 그렇죠. 좋아.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지금 프로토스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떤 빌드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냥은 굉장히 짜증날 거야. 자, 벌처를 안 찍네요. 안 오는 줄 알고 벌처 안 찍는 것 같은데. 선생님 실수죠. 탱크 찍으려고. 탱크 찍는 분들은 이제 타이밍 뭔가 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주방이면 톡톡하면 죽기 때문에. 그죠? 아, 비비기 좋아, 상대방. 하지만은 이렇게 죽어 나간다는 거. 이제 드라곤 오기 때문에. 자, 상대방 장난 아닙니다, 이거. 드라곤이에요? 근데 왜 질럿은 안 오고 드라곤이 오냐? 터지면 끝납니다. 후! 좋아요. 얘 어떻게 들어왔어, 또? 자.
자, 여기서 선택이 있어. 사내발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야. 이제는 그 초반에 풀어브, 자, 풀어브 질러 러시로 이득을 많이 챙겼다면 사내발 무조건 역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올 텐데, 자, 그걸 뭘로 막느냐죠. 자, 뭘로 막느냐 싸움인데, 저는 병력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랑 지어주고요. 파일럿 드랍, 드랍만 진짜 아까처럼 드랍만 안 당하면은 할만해. 이게 이런 빌드를 이제 써서 테라한테 역전당하는 그림은 딱 이제 사내방의 드랍으로 뭐 벌초로 이득 봐서 풀업을 좀 잡아내서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뭐 공격하는 걸 정말 잘 막아내서 역전하거나 뭐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뭐 그런 플레이만 하나라도 경우의 수를 좀 줄이면 이기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 아, 그 땀이 나지? 아, 나 선풍기 안 틀었다, 얘들아. 와. 어쩐지 슈발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 내 지금 온몸에 땀이 났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알고 봤더니 선풍기네. 씨. 돌아불겠네. 선풍기를 안 틀고 있었어, 지금까지? 참. 선풍기를 안 틀고 있었구나. 와, 어쩐지 지금 한 시간 넘게 게임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야. 어? 이걸 공격을 안 하요? 이걸 멀티를 했어? 되게 이상한 분이네. 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감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역시 프로토스는 물량이죠. 끊임없는 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질럿과 드라군, 그것을 통해서 테란을 찌발랐을 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탱크를 모으고 있네요. 예, 본지 드랍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바퀴 둥글게 둥글게. M배 저건 뭐죠? 멀티를 하겠다. 움직임인 것 같아요. 보통 저기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데. 저도 일단 멀티보다도 병력을 뽑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사내바의 멀티를 딱 가져가는 그 시점부터는 저도 폭발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무조건 사내바 쓰러트려야 돼요. 저 엠베 좀 잡고 싶은데 약간 욕심 나는데. 어? 뭐야? 약 올리고 가네? 물량, 물량, 무조건. 다 나왔죠? 깔끔하다. 여기 지나갈 건데 하나만 잡아주고. 아니, 못 잡았네.
계속 상대방 신경을 제 멀티 쪽에 쓰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멀티를 막는 게 최선이거든, 상대방은. 주도권이 애초부터 저한테 넘어왔었기 때문에 멀티를 막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라군 움직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넣고 있고요. 자, 이거 이깁니다. 붙어 싸움 이겨요. 자, 엠베 같은 거 깨주면 사람 타이밍 진출이나 그런 거에도 굉장히 또 제약이 걸리고, 상대방이 스타포트 올렸다라는 거는 드랍시 플레이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고, 되게 어렵지 않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거야. 아니 이게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는 상황이죠. 뭐랄까, 상대방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그걸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떻게든 운영해보자 라는 생각일 텐데, 자, 멀티를 안 주는 선택, 그거 되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물량 오지게 뽑아요. 탱크 좋습니다. 지금이에요. 이거 멀티 그냥 하면서 가면 돼요. 병력들 딱 지금이에요. 일로 밀고 올라가서 뚫어볼게요. 줄로 너무 없는데? 줄로 너무 없다. 아, 뭐야, 줄로 왜 이렇게 없어? 아까부터 뽑았는데 줄로 없네. 자, 이럴 때는 우회해서 갑니다. 선생님, 앞마당에 있는 탱크 다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가요, 그냥. 갑니다잉. 탱크가 다 일로 와야 될걸? 탱크 앞마다 있는 거 다 끌고 온 거 알기 때문에 들이대는 겁니다. 자, 들어가죠, 마인! 나이스, 마인. 좋아요. 자, 앞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내면 압박감을 느끼고 탱크 병력 다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또 살짝 빼줍니다. 이거 엠베 깨고요. 그러면서 병력 추가, 그러면서 멀티 활성화 시켜주고요. 사내방보다 빨리 다시 한번 갑니다. 비었죠? 자, 왔다갔다 스피드, 최대한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견제를 들어가면은 이 사내방 이거 끌려 다니다가 그쵸, 게임 그루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 SCP 다 잡아주고요. 사내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의 스피드에 이거 멘붕 온 거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자, 2T의 화려한 스피드. 진짜 이게 사내방 멘붕이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자, 커맨드만 뿅뿅뿅 때려주면서, 언덕 위전 투기 때문에, 자, 질러 살짝 던져주면서 이득 챙기고요. 자, 그리고 병력들 쭉쭉쭉 계속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좀 나와있잖아. 자, 이럴지 다시 한번 안 받아. 자, 이러면서 추가 멀티 하나 더 바라볼 의향만 보여주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안 받아 갑니다. 사실 나오잖아요. 예, 이제는 사내방이 나와서, 뭐야 이거,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주발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질럿들도 오기 때문에 그 사내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쪽 저쪽 사방팔방 흔들어 제끼면 사내방 테란 병력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ET의 글라스. 자, 이게 바로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질럿과 드라군을 이렇게 활용하면은 캐리어 뭐 이런 거 없어도 계란에 또 요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인! 마인! 슈발 뭐야 이거, 마인이 안 터지네. 자, 탱크 점사 해주면서 앞마당까지 또 추가 병력 보내면서 끝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득을 봤다 이러면 프로토스는 항상 멀티 멀티 제재 사실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쉽네요. 웃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질럿과 드라군은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돼.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사내만 못 따라온단 말이야. 최소 전태양급이었지.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JSH님 150개 감사합니다.